네, 오늘은 어제 개봉해서 사용해보고 있는 이 퀘스트3를 위해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퀘스트2용 키위 배터리 케이스인데 요거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리뷰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개봉기 리뷰 영상에서 했던 얘기처럼 아쉽게도 이 퀘스트3에 이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부위와 퀘스트2의 크기의 규격이 다르죠. 정확하게 말하면 퀘스트3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커요. 퀘스트3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USB-C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오디오 옥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퀘스트2 스트랩 시스템으로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퀘스트3용 이제 스트랩 같은 걸 따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퀘스트2용 스트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액세서리를 많이 구매해 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새로 사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당장 오늘 퀘스트3가 왔는데 이거를 또 언제 또 발송받아서 조금 애매하신 분들, 근데 그 중에서 저처럼 3D 프린터를 갖고 놓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측정해서 사실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끔씩 취미로 쓰는 이 베뉴 클리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한번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뭔가 심플하게 생겼죠. 예,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게 딱 껴줘서 이제 브라켓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일단 근데 이게 사실 완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사실 한두 시간 안에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좀 재미가 붙어서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 일을 좀 못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퀘스트3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게 완전 일직선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유선형 뭐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퀘스트2에 비해서 여기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리 크기에 비해서 이게 좀 작아서 이런 식으로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유선형에 맞춰서 출력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설계가 쉽지가 않고 또 호환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선을 만들었는데 얇게 만드니까 꼽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측정하고 뽑느라 좀 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껴주고 껴졌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껴주고 손쉽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충전 단자에다가 USB-C로 되는 걸 껴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 이쪽도 이렇게 껴주고 끝.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짠. 여기를 좀 더 얇게 해주면 좋은데 뭐 3D 프린터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서포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구조는 서포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서포터를 출력하지 않고 한 번에 뽑게 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좀 향후에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공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 뭐 저만 쓸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유해서 다른 분들 쓸 수 있게 좀 만들다 보니까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꽤 튼튼하게 좀 구동이 되고요. 이게 제가 키위 배터리 스트랩을 사서 쓰는 이유가 이게 정말 편한 게 요게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연 다음에 얼굴 쪽을 먼저 이렇게 딱 대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닫으면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는 것처럼 실제 머리에 딱 쓰고 이렇게 닫아주는 것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용할 때도 그렇고 타인들 뭐 시연을 위해 타인들 씌워줄 때도 기본 스트랩에 비해서 훨씬 더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쓰면은 또 이제 무게도 이 앞에 뽑 무게랑 뒷뽑 무게가 이제 얼추 비슷해져서 이게 착용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일단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원래 한 550g 정도였네요. 퀘스트3가. 근데 이렇게 해서 배터리 스트랩을 이용해 쓰면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재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831g. 네. 퀘스트 프로가 한 700, 뭐 한 90이었나? 20 정도였더니 814. 이거 어떻게 재느냐에 무게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한 820, 30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상당히 무거워지긴 하는데 그만큼 얘가 이제 배터리가 많이었나? 하여튼 상당히 큰 배터리죠. 그래서 아직 아쉽게도 키위 이 배터리 스트랩이 퀘스트3용이 안 나왔는데 저처럼 퀘스트2를 갖고 계시, 퀘스트2용 제품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퀘스트 2용 스트랩을 구매해서 뭐 퀘스트 3에 연결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호환 브라켓 데이터 같은 거를 뭐 출력해서 쓰시거나, 제 생각에는 아마 곧 이미 혹시 알리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 스트랩 같은 걸 연결해서 만들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이거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옆으로 좀 치워놓고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 원래 되게 간단해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와 이게 이 값비싼 이게 지금 카본 섬유를 쓰는 필라멘트인데 요거를 진짜 하루 종일 해서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필라멘트 요거를, 야 이것만 한 몇만 원짜리 필라멘트인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거 빼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바꾸고 최종 형태로 뭐 요런 디자인까지 갖다 나와서 와 이거 이제 쓰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더 얇게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건 또 이게 너무 말랑말랑 잘 빠지더라고요. 그 최종적으로 지금 쓴 형태를 만들어줬고, 뭐 롱도 만들고 숏도 만들고 하려다가 일단은 유니버설 형태로 하나의 디자인을 지금 만들어서 완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디자인해서 다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탈착도, 그러니까 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빼는 과정은 여기 보면은 얘가 각도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완벽해지진 않다 그랬잖아요. 대신 빼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유격 부분을 잡고 밖으로 딱 빼주면 손쉽게 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게 좀 잘 안 빠질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 이쪽을 잡고 빼면 바로 쏙 빠집니다. 이렇게 바로 쏙 이렇게 이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끼는 건 쉬운데 이거 빼고 다시 끼는 것도 쉽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번 디자인을 다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반 PLA가 아니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했긴 했지만 이 카본 소재 PLA를 써가지고 좀 뭐 탄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내구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PLA를 써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뭐 주변에 퀘스트3를 쓰신 분들한테는 일반 PLA를 좀 뽑아서 선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시 껴볼까요? 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딱 껴주고 이렇게 또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래도 카본 섬유로 카본 소재 PLA를 만들어서 좀 내구성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기양이 훨씬 튼튼해 만들 거면 뭐 ABS나 아니면 다른 재질로 좀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끝. 참 쉽죠? 이 데이터는 제가 링크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출력해서 사용해 보실 분들은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현타도 오는데 동시에 뿌듯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만큼 상당히 좋아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제 배터리 스트랩을 안 쓰더라도 그냥 일반 스트랩도 연결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